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대학생입니다. 환경 관련 취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질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배우락을 선택하였고, 두 번째로 대기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배우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 기사를 취득해보니 한 번에 합격할 자신이 생겨서 환급반이 있고, 기출문제 회차별 강의가 있는 점 때문입니다. 9월 필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달 정도 준비를 하였고, 실기는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시작하여 한달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필기나 실기에서 자주 나오고 체감상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연소공학 과복의 연소계산 파트인데, 이 부분은 모든 공식을 단순 암기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의를 먼저 듣고 모든 공식을 직접 한 번씩만 유도를 해보면 공식 속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쉽게 외워집니다. 또한 까먹어도 다시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암기 쪽으로 강의를 하시지만 저는 암기보단 이해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기출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문제를 풀수 있게 해주고 또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에선 기출문제가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외웠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추천하는 공부법으로 저는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모아놓는 것을 선호하여 따로 노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1.4배속으로 틀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샤프로 줄치면서 읽었고, 책에 없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판서 같은 경우에 책에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연습 문제에 나온 내용만 개념 부분에서 찾아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 그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과목의 강의를 다 들으면 그 과목 전체를 복습 후 다른 과목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의 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한 과목씩 다시 복습 후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목별로 풀어야 어떤 부분이 자주 나오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오픈 문제만 찾아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과목별 풀이가 끝나면 다시 회차별로 풀면서 점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독학은 강의를 듣는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순간 집중이 깨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멈춰서 생각을 하거나 천천히 교과서를 읽어볼 수가 없어서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시험에 실험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강의 최대 단점은 의지가 없으면 듣지 않게 되는 것인데, 저는 하루에 강의 4개만 듣고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양을 정해놓고 그날의 할당량을 지키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서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한 1과목 개론만 공부를 하고 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찍어서 맞추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쉽게 60점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 불안감을 없애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목의 합격점이 아니라 한 과목씩 합격점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 합격 이후 실기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시험 전날까지도 실기 이론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합격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강의 수강 연장을 위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아는 것만 풀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도 쉽게 출제되었고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를 했다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락 대기환경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